어? 작년 11월이네. 진짜 오래됐어. 왜 우리 방송은 다 식당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첫 영상. 아 이게 시작이에요. 네, 6년 전 소체 아기 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저희 안 써줘서 저희가 방송을 직접. 와 멋있다. 저때 이미 커플이고 그죠. 먼저. 자 화장실. 아 이거 유명. 네.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왜 네, 화장실 가면 돼. 잘하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아, 부끄러워. 와, 400만 왜? 어? 400만 왜? 어, 보셨대. 우와, 9억? 9억, 아? 맞아요. 9억? 9억, 대박이다. 사람 수로 9억 명이 네. 봤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전 세계가 봤다는 얘기야. 이야. 오? 와, BTS 유명. 대박이구나. 진짜 인기가 좋다고. 제일 많이 알아보는 게. 애기들 진짜 깜짝 놀랐어요. 10대들 초등학생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먼저 아 그러네. 조기 나이. 안녕. 귀여워. 귀여워. 가운데 가. 내가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가 들어줄게. 하나 둘 하나 둘. 귀여워. 아 사진 찍다 뒤로 못 가겠네. 맞아요. 아,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아, 중국 사람. 야, 아, 중국 사람도 야. 다 알아보네. 어. 외국 사람이? 아, 안녕하세요. Hello. Thank you so much.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초등학생 친구들도 다 알아. 맞아.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유튜브로 많이. 진짜? 어머나. 하나, 둘. 그래서 지금 얼마나 연애 기간이 얼마나? 저희는 지금 9년 차. 9년 차. 8년 넘었어요. 네, 8년 넘었고. 네. 네. 라라가 그래도 이 저희 지방생들 사이에 좀 보기 어려운 고학년째였어요. 2대, 처음 2대 친구가 개그하러 왔다 돼가지고 뭐야 좀 관심 가졌는데. 인기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인기 많았어요. 네. 제가 먼저 딱 코빅 합격하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할 때 동안 또 도와주고 합격을 하고. 막 수염을 기르셨었는데. 어떡해, 부끄러워! 졸업식, 졸업식. 아, 졸업식에도 갔다 왔고. 아, 어머나. 너무 예쁘다. 어디 외국 여행 갔었나보다, 이거는. 같이 살 살아요. 살고 있어요. 네. 네. 살기도 같이 살고. 언제부터 같이 살았어요? 사는 건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러면 둘이 뭐 결혼할 생각은 있으시죠? 아 있죠. 있어요. 있어요.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내년에. 그때까지 네. 열심히 네. 싸우지 큰 싸움이 없다면. 네. 아 저희가 집이구나. 같이 사는 집. 네.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잠깐만. 라라 기다리다가 잠깐 잠들어가지고. 오 집 좋다. 어 거의. 신혼집 느낌이야. 어. 너무 밝지. 너무 밝다. 오, 사랑꾼이네. 탈실자 막 불도 꺼주고. 몇 시야? 이제 일어날 시간. 응, 몇 시야? 정당이 그냥 정당이 좀 다 찍었다니까요. 다 찍어. 올라가요 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진짜 바로 시작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얼굴 한번 봐줄게. 얼굴 한번 봐줘. 마이크도 안 잡아? 이거 예뻐.
예뻐 예뻐 예쁘다. 오 스윗하네. 스윗하이. 어제 파티를 너무 해주시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제? 어제 축구 속상해가지고. 월드컵. 오 진짜 기어 현장이야. 술을 많이 먹었구나 다음 날. 아니 근데 어제는 축구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었어. 아 맞아 어제 재밌었지. 네. 김치가 안주가 너무 맛있는 바람에 지금 과음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제 저는 잔이랍니다. 민수 씨도 어제는 술 좀 드셨어요? 아니 저는 저 그 콜라. 어제 같은 날은 좀 먹어줘야 되는데 한 모금 먹다가 실패했어요. 뭔가 집 좀 치워볼까 이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 피로가 너무 쌓여 있어서 안 됐어. 저희 뭐예요? 진짜 이러고 해.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너무 부끄럽다. 저희 늘 저희가 찍는 게 너무 일상이라서 이렇게 맞아. 찍어주신. 네. 저희 나라 씨가 얼굴이 지금 어떻게 나? 오늘 저희 우리 저희 나라님 얼굴 상태 뭐 괜찮나요? 바꾸마 다크서클. 왜? 지금 못 나왔다. 어떻게? 나트 한 번씩 먹어야 산다 일어나서 감독님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해주신다. 극사실주의 저희 표방하고 있거든요. 네 완전. 그러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준비를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되고. 네 아 진짜요? 네 마이크를 쳐볼까요? 아, 마이크는 저희 자연스럽게 차겠습니다. 세상에 마이크 채우는 걸 찍는 찍어도 방송 내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보는 우린 좋잖아 재밌잖아. 하나, 뭐를 두 분이, 네, 두 분이 뭐 안 짜셔도 돼요. 네. 사전 인터뷰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뭐 그 스타일이 되게 다르다고. 아 맞아요. 어제도 잠을 따로 잤어요. 그 밖에서. 어제도가 아니라 매일 따로 잤어요. 매일 따로 자면서 왜 어제는 따로 잔 척해? 달라요. 라라는 아침이 되게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저는 일찍 자야 되니까 같이 자면은 그게 아니라 제가 정상이고 네. 어떻게 저기서 자지 할 정도로 그 창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요. 저 보여드릴까? 저 보여드릴게요. 아, 밝은 데서. 밝은 데서. 완전 밝은 데서. 아 그래서 해 뜨면 그냥 이거보다 깨고. 밝은 데서. 어 그런 데서. 연출이 없어요. 이게 어제 딱 민수가 자고 일어난 그대로. 에이 여기서 나 어떻게 자는 거야 이 밝은 데서? 잘 오늘은 잤지? 그나마 해가 없어서인데 평소 해 있을 때는 진짜 눈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바로 떨린 데서 자. 오늘 햇볕이 없어서 아쉽다. 진짜 햇볕 쨍쨍한 데서 눈을 이렇게 거의 반 뜨고 자요. 이게 어떻게 수면에 도움이 되겠냔 말이죠, 제 생각은. 토스트 완성됐습니다. 나라 씨 방도 조금. 근데 반면에 맞아. 제 방은 완전 어두컴컴. 여기가 안방인데? 크기도 크고 안막 커튼 보통 우리는 이렇지. 그리고 문을 닫아서 보여드려야 돼. 여기 이게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제 방은 이렇게 너무 어두워. 이렇게 아~ 저는 이래요. 해야 돼.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그래. 아예 불 하나도 없는 데서 아니야. 자야 돼요. 여기서 자면은 저 진짜 오후 2시까지 잘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깊게 자는 거지 사람이. 아, 근데 생활이 안 되잖아. 그리고 생활이. 민수랑 또 다른 게 이런 친구 이런 걸 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이 부들부들 이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한데 내 수면의 질은 민수가 망쳐. 저는 친구보다는 아니 민수 핸드폰 봐봐. 핸드폰 지금 보여드려야지. 이게 실제라는 걸 보여드려야지. 내가 띠게띠게 할 때라서 엄마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왜 제가 5시에 일어났냐면 민수 방에 있는 알람이 5시부터 울린 거. 그러니까 저는 그치. 우리가 9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30분 전에 딱 알람을 해놓는데 5시부터 알람을 해놓는데 맞아. 못 들어요. 그럼 내가 이 방에 있다가 저 방 가서 끄면서 잠 깬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그냥 핸드폰 하면서 시간 때우다가 저는 8시부터 다시 잠드는 거야. 난 다시 3시 잠들고 멘탈 그런 식이야. 거짓말 아니고 새벽 3시 45분, 4시, 4시 15분, 5시, 5시 15분, 6시 반, 6시 45분, 7시, 7시 반 이거 한 번 더 했네. 왜 이렇게 많냐? 오늘. 이게 다 오늘 이게 다 이거 봐. 그라데이션 9시까지 있어요. 그라데이션 스모프 12개야. 아니야 나는 이게 행복해. 근데
민수 씨는 그걸 못 들으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요. 근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10개 중에 그래도 한 6개는 듣는데 하필 4개를 나라가 들어가지고 네? 네, 다음에 이렇게 해줄게. 아니 그러면 더 웃긴 거는 난 여기서도 들린다니까? 진짜로? 그래 그 잠을 못 잔다니까. 이게 너무 슬프다. 하필 나라가 잠기가 밝아.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좁혀나가지? 우리? 근데 나 지금 너무 좋은데? 딱 지금도 너무 좋아. 난 지금 너무 힘들다니까 자기야. 자기 힘들었어? 어떡해. 아니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늘? 3시간 좀 너무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45분부터 시작했어. 네 중요한 날은 진짜 안 일어나면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생각해보니까 나의 다크는 민수의 알람에서 비롯된 것 같아. 다크 섞어? 응. 예쁘다고 할 거. 예뻐. 예쁘다고 했어. 응. 괜찮아, 예뻐. 방송 불가 아니야, 지금 이 정도? 괜찮아? 근데 일상은 문제야. 나는 예뻐가지고 예뻐하면은 다음에 방송 보고 다음날 이 정도라고 말해줬어요. 영상 편집하거나 이럴 때 보면 나라가 왜 얘기를 안 했어 하는데 나 예뻐서 예쁘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예뻐 이렇게 되니까 나는 앞머리가 뭐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속눈썹이 다 떨어져 여기 붙어있는데 그것도 몰랐잖아. 그것도 예뻐. 그것도 예뻐. 야, 나는 왜 진짜로 그게 매력이잖아. 나는 아니 속눈썹이 여기 통문자가 이렇게 떨어져. 저런 말 되게 쑥스러워해. 맞아. 예쁘다고 하면 놀리는 거 맞아. 지금 나 놀렸지. 아니 그 나라 씨를 깨우려고 민수 네. 씨가 계속 막 사랑해 막 30분 동안. 아침에 깨울 때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귀에다 대고서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일어나자 예쁘다 일어나자를 위한 예쁘다 아니야? 아니야 막 걱정되고 보고 싶고 좀 불안해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라고 그래서 눈 딱 뜨면은 바로 가가지고 괜찮나 잘 있나 보고 나라야 나 너 없으면 죽어 이게 너무 무서워. 왜냐면 그만큼 좋아하고. 이게 1번이야. 너 없으면 죽을 거야. 나라 나 너무 너 없으면 죽을 거야. 너무 좋아해. 나라 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너가 너무 예뻐. 해서 막 얘 왜 이렇게 예뻐? 예뻐?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예뻐? 쟤 왜 이렇게 예뻐?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여배우도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배우도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이거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좋아해. 좋아해. 수지한테 전화해? 막 이래요. 아이돌도 큰일 났는데. 수지한테 빨리 전화해. 아이돌도 큰일 났다. 에스파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맞아. 에스파는 건들지 마. 이러면서 계속 자다가 또 이렇게 자고. 그리고 라라가 여기 하체가 되게 자주 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밑에 이렇게 발 마사지랑 이렇게 만져주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맞아. 진짜 조선의 사랑꾼이에요. 쭈물쭈물이 많이 해주지. 최고야. 아침에 깨우 그 근데 그러다가 하루 없으면 되게 엄청 허전하고 저도 이게 그냥 하루 루틴이 돼버려가지고 안 하면 되게 좀 불안해 이상하고 근데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연이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이 너무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추가다 노래 가사네 하루의 시작과 끝은 너야 아침에 너무 기분 좋게 일어나게 되는 나 되게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왜냐면은 아침에 되게 예쁘게 일어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라라를 그렇게 깨우고 나도 혼자서 자는 거 나도 행복하게 일어나야 되니까 나도 혼자 자고 그러니까 그래 이게 그 다른 단점들을 다 이게 없애주나 봐요 그 하나가 아침에 그 맞아. 이게 만약에 우리가 또 따로 자거나 뭐 같이 뭐 일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 왜? 신나보여서. 아 그래 나 신났어. 신나보여서. 신났어. 사랑꾼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신나가지고. 아니 사랑꾼은 신나게 아니야. 신나게 떠. 사랑꾼이 되게 부담스러워 나는. 난 사랑꾼이 부담스러워. 아니 손민수가 사랑꾼이 아니면 누가 사랑꾼이야? 아니 뭐.